맛있어. 케첩 사 와야겠다. 응? 케첩? 케첩 다 먹었어. 아, 그래? 뭔가 막 전문가 같아요. 이거는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맨프로토 그 삼각대인데 아주 기본 타입이거든요. 이게 여기만 딱 누르면 각도 조절이 마음대로 되니까 엄청 편하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고장내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케이블이 이렇게 C타입하고 아이폰에서 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어떤 핸드폰이어도 쓸 수 있겠어요. 마이크는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마이크를 끼워봤는데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되게 기대돼요. 근데 확실히 마이크가 붙어있으니까 과한 느낌? 제가 다른 때 사용했던 그 손톱만한 핀 마이크보다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실내에서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일부러 되게 크게 얘기를 해야 돼서 목에 가끔 부담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용 마스크 시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데이, 나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히알루론산이랑 레드알게가 주성분이라서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생기를 되돌려주고 얘는 인삼과 올리브오일 성분이라 피부 영양제 같은 그런 시트예요. 저는 피부가 항상 건조한 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잔주름 같은 노화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서 이 나이트 케어 시트가 더 마음에 들어요. 마스크 시트는 전부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더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캐저가 애완동물 버전이 있다길래 구입해봤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고양이들 털 빗기느라고 자꾸 브러쉬를 사게 돼요. 쳤어 여기가. 지금까지 산 빗 중에 머리가 제일 얌전해요. 이건 좀 시원한가 봐요. 드디어 머리 마음에 드는 빗을 찾았네요.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늘? 이렇게 접히면 고양나는 거지. 그랬구나. 응. 그렇게처럼 이렇게 부수면서 저기다가 전기. 아 부드러. 안 줘봐. 안 끼워지네. 늘려서 끼워야지. 눌러? 어, 늘려. 쭉. 오리 같아. 인터컨 코엑스에 왔어요. 어, 객실이 넉넉하고 괜찮네요. 너무 좁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좁진 않네요.
고층으로 요청을 했더니 뷰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가 되게 오래된 호텔이라서 인테리어가 중후한 맛이 있어요. 욕실이 샤워부스가 있고 오, 옛날식 올 겨울방학에는 어디 멀리 여행도 못 가고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주름으로 굳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되게 아파요. 우리 말 진짜 많다. 말을 많이 해야 돼. 너무 욕심냈어. 거봐, 아빠의 욕심을 들으면 안 돼. 게임할 때 욕심내면 진다고? 응. 이 게임은 그래. 올라가면 사는 뿐인데. 아빠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녁은 뭐 먹지? 너무 멀리 가긴 싫은데. 나도. 가까운데. 국물 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국물 먹고 싶어. 루카스가 거품 목욕을 좋아해서 국산 제품이 있길래 구입해봤어요. 월풀 욕조면 더 좋겠지만 집에서 쓰는 욕조에서도 충분히 거품이 잘 일어나요.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피부가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일일 일팩하면 좋다던데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시트마스크도 매일 하면 너무 자극이 돼서 잘 안 하게 되고 이거는 90초면 끝나니까 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어떨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밤에 하는 나이트팩이 마음에 들어요. 밤에는 되게 씻기 귀찮잖아요. 근데 팩까지 막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려면 귀찮아서
좀 횟수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귀차니스트한테는 딱이에요. 끝. 이게 뭐야? 눈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뭐 그래? 솜사탕이었으면 좋겠다. 솜사탕에서 하늘에서 솜사탕 내린 거. 이거 솜사탕이었으면 밖에도 못 나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입 아 벌리고 있으면 되겠다. 너 뭐야? 나 커피 찍고 싶은데.